안녕하세요. 얼그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삐를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언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언니가 두 개를 모두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전진이 또 나오게 되면 물론 얘들은 방향을 틀어서 전진을 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밖으로 나오거나.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조금 요큰분한 사이즈 더큰거 아시죠? 여기다 옮겨 심으려고 해요. 근데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 얘가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라서 좀, 좀 헐거운 느낌? 가벼운 느낌? 그러면 이 구멍 사이를 이렇게 요거를 똑같이 겹치지 말고 구멍 사이에 반을 대서 이렇게 겹치면 갑자기 촘촘해져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같아져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만 돌려볼게요. 응, 스극 안 돌아가지네. 이렇게 되면 촘촘히 막혀져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두 개가 튼튼해요. 제가 그 양파망을 여기다 한번 데워봤죠.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요거를 잘라서 여기에 맞게 진행을 한번 해보면, 네,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괜찮대요. 유친인데 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갑장이 되어서 친구 하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그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다 잘라진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힘들게 자르지 않아도 되고, 정말 편리하고 좋다. 요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목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들이 다 삐져나가잖아요. 그 구멍 목분 사이사이로. 이제 친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했대요.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은 해봤어요. 이걸 대볼까? 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이렇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얘왜 자꾸 휘어요? 아니, 왜 자꾸, 아하. 이게 밑에는 약간 작다 보니까 얘는 일직선이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삐져나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삐져나가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밑에 바닥에도 데워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촘촘해지죠. 빠져나가지 않고. 물론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안 보이셨구나. 그럼 다시 이걸 해볼게요. 저 혼자 놀고 있었군요. 자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렇게 망분을 대고 이렇게 사이를 대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도 그렇게 한번더 하는 거예요. 이 깔망을 대서 그러면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얘가 사선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목분이나 이런 거는 똑같 이게 위에서 내려가는 통이 똑같잖아요. 얘는 약간 사선으로 내려가는 게이 일이 생기네요.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그러면 이 벌어지는 부분을 잘라내든, 여기를 잘라내든, 그러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엣지 있어서 그냥 전 이렇게 할래요. 어떠세요? 밑에는 동그랗게 오래도 되는데 남은 자투리를 그냥 여러 개를 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뿌리가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두 개를 합쳐서 쓰는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래요. 근데 요거는 이분은 보시겠어요? 동그랗게 요거를 지주대를 말아서 여기다 걸었고요. 여기다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탁 묶으니까 전체 지지대가 딱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지주를 휘어서 여기에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걸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묶어 주었고요. 예. 여기를 한번 묶어 주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되게 안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요게 진행이 돼서 조금 큰 데다가 옮겨주고 싶어서 새 집에 왔으니 이사를 한번 해줄게요. 어저께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아니, 나그 생각했는데, 양파망으로 하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생활 도구를 이제 생활에서 이용해 본다고 이제 그거를 하기는 했는데요. 요렇게 깔망으로 하면 더 이뻐, 이러면서. 예, 다이소에 가면 또 그렇게 잘라진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 그렇게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하나하나를 지주를 세우는 편이에요. 하나하나를 다. 세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할게요. 뺐어요, 뺐어요, 뺐어요. 보세요. 여기도 뿌리가 이렇게 엉겨 붙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요거는 희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망분이 크면 거기에서 계속 키운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분갈이할 때 낭패를 보더라고요. 여기에 원래 있던 아이들은 그렇게 적응하게 그대로 둘 거예요. 네, 요대로 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툴리아가 진행을 얘는 요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여기에서도 촉이 났고요, 옆이가 여기에서도 새 촉이 났어요. 가운데에서도 여기 보이시죠? 빨간 거. 이 아이도 새 촉이 났어요. 이렇게 수영을 일단은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지금 새 촉이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아이들이 바깥 부분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수영을 한번 잡아볼게요. 원래 있었던 지금 분갈이 처리 아니라서 원래 있었던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재료를. 거기에다가 이제 바크를 네, 삶지는 않았어요. 그냥 뜨거운 물에 튀겼어요. 네, 바크를 꼭 삶아서 쓰시는 분들은 삶아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깔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말해준 친구도 나 종일 파크 삶았어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이제 그 파크가 물을 흡수하는 부분이 있고 공기 중에 물을 흡수해서도 스스로도 뭐 곰팡이나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파크는 꼭 달팽이가 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유치님이 또 한번 언니가 파크 봐봐 이거 파크인 그 파크에 이거 민들팽이가 있어서 꽃을 이렇게 갉아먹었나 봐 이러면서 일전에 그다 저가는 호접란을 저희가 화원에서 구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파크만 주변에 더 주었다. 분에 어떠한 용기만 키워줬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분갈이를 한건 아니고요. 예. 그분이 그 언니가 보내주신 그거는 그대로 제가, 네. 예피가 지금 하나가 올라온 꽃이 올라오는데 예피를 구독자님이 쿠쿠 그거를 원하셔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허전했다고 해야 돼요? 하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언니가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괜히 왜 보상받은 느낌이요? 저도 욕심이 있는가 보죠? 뭔가에 사심이 있나 보죠? 그게 지금은 제가 분 만들기에 이렇게 도전한다고 지금 바닥에 막 깔리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고 있어요.
수태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친구한테 다시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되게 탄탄해요. 네네. 어때요? 탄탄해요. 탄탄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혼합식재가 되었고 고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을 주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렇게 지금 이 아이가 꽃대 물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저는 얘가 흔들거리는 게,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탁 이렇게 해서 치주를 세워줘요. 제가 같이, 얘하고 같이 막 흔들리는 그런 느낌? 네. 이 안에 보세요. 이새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해서 치주를 세우는 방식을 썼어요. 저는. 네. 요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치주 세울 때도 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게 잘 세워야 돼요. 어때요? 근데 저는 왜 예삐를 이렇게 해놓으면 왜 이렇게 예쁠까요? 아줌마 개그가 되어버렸나요? 아니에요. 이거 예쁘면 이렇게 수영을 잡아놓으면 왜 그렇게 이렇게 수영이 예쁜지 그냥 요거를 엣지 있게 나오게 해놨어요. 엣지로. 꼭 망은 둥그려야 된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어때요? 예삐를 예쁘게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깔망을 잘라서 넣었고요. 다만 이 아이가 사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 깔망은 반듯한데 잘 맞지 않아서 두 개를 더 떼었고요. 얘가 올라오도록 그냥 엣지로 나눴어요. 엣지 있게 나누고요. 네. 예쁘죠? 예삐가 지금 새 대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이 아이는 꽃을 물고 있어요. 꽃을. 맞죠? 얘 아이 꽃 물고 있어요. 근데 예삐가 꽃이 올라오던 것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이 올라와 줘야 될 건데, 최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분이 좀 작으면 제가 물을 자주 못 주니까요. 여기도 지금 새 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네네네. 진행 방향이 이 아이들은 앞뒤에서 다 같이 되는가 봐요. 너무 잘 키우셔서 활발해서 이 아이들이 앞뒤로 이렇게 해서 잘 나나 봅니다. 이상, 예피, 이게 너무 힘이 없으니까 두 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양파망을 써서 한번 해봤고요. 여기다 깔망을 잘라서 한번 해보았고요. 요거는 저도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친구가 그렇게 했어. 다이소에 가면 이게 다 있어라고 말을 해주어서 친구 아이디어를 같이 응용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웬 귤일까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귤을 이렇게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 예, 어저께 관리 받으신 분이 보는데 그 안에 이렇게 관상용으로 보라고 이걸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나무에는 다 떨어졌어요. 찌그러졌고 좀 마르고 그랬는데 요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한번 매달아 놓아보았습니다. 아주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건데, 어머, 예뻐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해 보고 싶어서, 요거는 내는 시방 타틀이어서 이름이 없는 호접이에요. 그러니까 컬러가 되게 몽환적이고 예뻐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